안녕하세요, 핫도우입니다. 월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우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특집, 오늘은 치즈 대 초코로 준비를 했습니다. 치즈가 지금 좀 굳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초코 굳었지? 안 녹네? 아, 그만이래. 이게 한번 녹였다가 굳으니까 다시 안 녹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괜찮아. 저희 핫도우집에 징크스가 있어요. 맨날 이제 앞에 놓고 시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걸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한번 진짜 그 징크스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누가 치즈를 먹고 누가 초코를 먹을지 어떤 게임? 오늘은 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특별히 영어 퀴즈. 영어 퀴즈? 아, 전 진짜 558이라는데. 오케이, 렛츠 파리. 렛츠 고 파리.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응, 조심히 들어라. I visit your house on Christmas Eve. My clothes are red and white. I like to give good children a present. 근데 혹시 출제자 발음이 I give 어? 이게 맞아요? 당신들 아,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아, 맞지 맞지 맞지. 다시. 다시. 네, 네. I visit your house on Christmas Eve. My clothes are red and white. I like to give the children Santa Claus. Santa. You know? 아. 이거 문제 이렇게 하지. 아, 난 이해를 못 했네. 아는 거였는데. 첫 번째 문제. 기동승. 오케이. I'm black and tall. I have three eyes, red, yellow and green. 그 혹시 영어로 말해야 돼요? 아니요. 신호등. 정답. 아, 쉽네. 영어랑 상관이 없는 문제다. 영어랑 마지막 상관이 없어. 영어로 문제를 냈는데 영어. Each of us has a round body and one leg. We have to walk together. When we cover your eyes, you can see better. 징크스가 바이바이. 어서 오세요. Glasses. 정답. 저는 치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Cheese. CHEEZE. G-E. Z-E요? G-E. Z가 Z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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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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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Z 맞아요, 멍청이들아. 치즈가 Z야. C, H, E, E, Z, E 맞아. S, E 아니야? Z. 아. 결과는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아, 미치겠다. 자, 그럼 징크스대로 초코 대 치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 삼겹살. 짜잔. 삼겹살에 김치도 찍어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밥이랑 치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궁합이 되는데 먹어버릇 하는데 초코는 초코를 한번 쓱 먹어볼게요 살짝. 그럼 저는 치즈랑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와 비주얼 봐. 와 뭐야? 이게 풍기지. 와. 너무 많이 묻혔나? 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느끼? 아, 너무 많이 묻혔어요.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근데 이게 치즈가, 초코가 녹아가지고 조금만 묻혀도 듬뿍듬뿍 묻거든요, 아주. 그런 대로 먹을만. 나네. 저도 다음은. 완전히 따로 놓을 걸랑요. 근데 아까 먹기 전에는 초코랑 먹으면 최악일 줄 알았는데 맛있진 않은데 최악은 아니에요. 벌칙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 김치랑 치즈랑 한번 먹어볼게요. 와, 씨. 맛있을 것 같은데? 저 좀 리얼이 괜찮다. 저도 초삼? 초코 삼겹살? 근데 이게 초코랑 삼겹살이랑 약간 공통분모가 있어. 맛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에이, 진짜로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응. 내가 지금 배가 고픈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왜? 이거 잘 먹는다. 삼겹살에 초코 한 모대기 초코 김치. 아, 너무 많이 먹었다. 한 모대기랑. 근데 진짜 비주얼은 괴랄하네요 되게. 에이. 비주얼은 쎄신데 진짜 맛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여기 조금 쌈을 싸서 치즈에 듬뿍 얹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와, 맛있을 것 같은데? 치즈 쌈. 와, 진짜로 따로 놀아요. 한마디로 무슨 맛이냐면 김치가 너무 땡기는 맛이다. 이게야? 잘 먹는다. 갑자기 먹방 고수네요 이제는. 괜찮은데? 자, 그러면 다음 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당근과 오이. 오, 요거는 초코랑 무조건 맞죠.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는 근데 초코랑 같이 먹잖아 원래. 바나나 넣고 오이도 넣고 당근도 넣고 다 초코랑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당근 초코는 못 들어봤는데. 오이? 오이 오이시. 아 진짜 안 맞아 이거. 아. 치즈? 치즈 오이? 치즈랑은 더 안 맞겠다. 아. 당근 빠따루. 당근 괜찮아? 왜 괜찮냐면 당근 맛이 안 나. 그냥 초코야. 다음은?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초코 바나나. 초코 바나나 주스에서 나는 딱 그 맛이에요. 맛있는데? 한입만 바나나 초코로 딱 먹어야겠구만. 숟가락.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는데? 초콜릿이 일단 맛있네 그냥. 어, 초콜릿이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네. 맞아, 맞아. 그럼 저도 바나나 치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와 비주얼 봐. 와. 아,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겠어? 어때? 먹을만해? 안 먹을만해? 너무 따로 놀아 진짜. 궁금하지 무슨 맛인지. 아니. 안 궁금해. 어때? 안 궁금해지는 말이야? 안 궁금해. 다음 음식은 해산물. 이거는 광어회 같은데? 여기 이거 어디서 왔어? 굴도 있고. 이게 굴이야? 응. 고기에도 있고 새우도 있고. 진짜로 오늘만큼 그냥 먹고 싶은 날이 없네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어떻게 이거를 초코랑 먹냐? 이 맛있고 비싼 거를 어떻게 초코랑 먹냐고 이거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저도 회를. 엄마가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라 했는데. 회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초코만 맛나요. 아, 회는 차가운데 치즈는 뜨뜻해요. 그 맛이 나랑 똑같은 맛이야 지금. 정말 따로 놀아요. 와. 와. 이건 아니다. 굴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래. 이거 의외로 괜찮다. 그래? 응. 야, 저도 새우랑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어,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어. 왜냐면 약간 새우 버터구이 이런 느낌 있잖아 원래 약간. 맛있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그래 이 맛이지. 와 치즈 새우구이 진짜 맛있다. 어 자기야 나 못 먹겠어. 진짜로 입이 너무 달아? 그냥 못 먹겠어. 약간 이 치즈 맛이 버터 맛이랑 비슷해가지고 새우랑 잘 어울리네. 맞아? 이건 뭐야? 멍게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경기도 해산 말미잘 멍게. 해산 말미잘 멍게. 아 뭔 개소리야?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게 뭐야? 경기도 꼬막. 한 꼬막. 아씨 드릴 생각 안 나. 졌어. 다음은? 초코. 저는 심지어 굴을 평소에 먹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성이 나네요. 진정한 프로 유튜버들은 크리에이터 권기동으로서는 먹어봐야 알아요. 진정한 굴 피플들은 이렇게 마치 초코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갯벌 아니야 갯벌? 굴이 똥 싼 것 같은데 그럼 굴똥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줌마 굴에 지능 안 뺐어. 아줌마 굴에 지능 안 뺐어요. 저는 진정한 프로 유튜버가 되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많은 채찍질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니네요. 빵이랑 소세지, 핫바. 이번엔 디저트 느낌이네요. 디저트. 아, 이거는 뭐 어, 와 비주얼 맛이 검증된 조합 아닙니까? 역시 빵이랑 초코도 검증, 많이 먹잖아요. 검증이 됐잖아. 이거는 그냥 팔아도 되는 거예요. 팔잖아요. 치즈는 치즈거든 원래. 근데 원래 치즈는 빵 먹지 않아? 아니 초코 먹지 않아? 아니 아니 치즈는 초코를 먹는다고? 소세지는 원래 초코랑 먹지 않아? 왜 먹어? 아니야? 언제 그래? 원래 소세지를 치즈랑 많이 먹나? 치 그래? 한 입만. 아 그래? 아 이제 몰랐대라고 갑니다. 자 자 자 좀 애매하니까 치즈만 국자로 뜨는 걸로 해드릴게요 제가. 오케이. 나머지 발랐네요. 네. 슥 가볼게요.
오늘쯤 내가 이겼었네. 소가 막 너무 어찌 먹었어. 내가 왜 그런지 알겠지. 솔직히 말할게요, 퐁듀가 너무 맛없어. 오늘은 치즈 퐁듀 대 초코 퐁듀. 치즈 대 초코. 제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각자빵 있으면 여러분들 아이디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뭐든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짜장면 혼자 먹고 왔어요? 아직 거울을 제가 못 본 상태라 몰라요. 저희 다음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와이 와이.